멋을 많이 냈네 오늘. 어우 저 과감한데. 나 갔다 올게. 너 뭐 그렇게 입고 가게? 응. 뭐야 이게 뭐. 여봐 뭔 얘기 할 줄 알았어. 야. 다 보이잖아. 뭘 다 보여? 다 보이네 이렇게. 누가 이렇게 봐? 여러분 여기서도 다 보이네 이렇게. 누가 그렇게 보냐고. 그래도 세게 얘기를 못해. 근데 약간 귀엽게 얘기하는데? 아 그럼 배가 보이잖아. 아 그럼 배가 보이잖아. 아니 빨리 가야 돼. 근데 저 정도면 네. 괜찮은 거 아니에요? 보통은 뭐저 정도 다 입는데 요새는. 생각 본인 이제 각자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는. 개개인의? 갔다 올게. 뭐 빨리 가. 아, 저럼 나가면서도 찝찝하거든. 그치? 내가 열받는데 또 이거 말해봤자 또 싸움밖에 덜이 나나 해가지고 그냥 아니 말 안 하고 그냥 삭히는 거지 거의. 아, 이거 또 볼링 모임이에요? 괜찮아요. 자. 응? 뭐야, 이제? 볼링을 잘 못 치시는구나. 네, 그냥 모임 자체를 좋아하시나 봐요. 죄송해요. 어떡해. 내가 폭탄이네. 근데 어쩔 수 없어. 손도 다칠까 봐.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? 에?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이거 한 달 안... 한 달? 어. 내일 오세요? 아니요. 미용실에 일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?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돼요? 아무래도 조금 지인 할인이나 이런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는 인맥도 되지만 영업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? 오! 와! 어. 어이구, 포즈. 포즈가. 오! 우와! 우와! 엄청 잘 치신다. 방금 진짜 볼링이 지하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. 막 이렇게. 이게 손가락으로 회전을 줘가지고. 어, 진짜 신기했어요. 한 달에 몇 번 오세요? 지금 준혁 씨 표정 안 좋은데 지금?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있구나. 그때 이 야.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. 난 안 먹잖아. 그럼 니는 놀러 가. 술 먹지 말고. 어때 국어학원이라고? 아니 그런 마음은 들 거 같아 우리 준혁 씨가.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가가지고 남자들하고 이러고 노니까 오케이 그럼 나도 네가 싫어하는 거 한다 라고 그냥 시원하게 일부러라도 먹기 싫어도 나가서 먹을 것 같아. 진짜요? 그런 마음 있어요? 살짝 좀 에?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니 오늘 어떻게 나와? 아이 민경이 뭐 모임 간다 해가지고 가길래 그냥 나 그냥 나왔어. 아이고 이 사람 오빠 그쪽이 지키지 않는 그 룰을 왜 나는 지켜야 하는 거야?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간다는데? 뭐, 응? 뭐 모임 간다던데? 뭐 볼링 모임? 또 싸우게? 몰라. 나쁜 거 아니지 않나? 걔가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. 그래도 그게 걔는 민경이는 뭐 마음이 없을지 몰라도 딴 남자들이 치근덕대는 그것도.
왜 이렇게 극단적인 너희들? 그러니까. 중간이 없는 것 같다. 세상을 못 믿는 거잖아. 저는 일단 그 모임 자체를 좋게 생각 안 해요. 다들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다 모인 거라 생각하고. 아, 아니야. 연락하던 그런 것도 봤었는데 뭐 좋아한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. 에? 진짜? 아이고, 참 저런 불안하지. 헤어졌을 때. 아, 그 틈에 또. 그건 신경이 좀 쓰이겠는데? 민경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을 못 믿는 거죠.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, 그렇지. 해소가 안 되지. 아, 그냥 술이나 먹자. 술이나 먹으라 그래, 형님이. 결론은 나도 모르겠어, 네. 에라 모르겠다, 술 에라 먹자. 에라 모르겠다, 술이나 먹자. 모임 끝나고 일찍 왔네. 아, 근데 또 아직까지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있어. 아휴. 아, 큰일 났다. 술 많이 먹을 것 같아. 아이고, 눈치도 없어, 진짜. 여보. 아유, 술 냄새 온다. 어? 술 냄새 온다. 여보. 여보. 아우, 저렇게. 아. 왜 전화 꺼놨는데? 폰 꺼졌어, 그냥. 지금 배터리가 없어. 그럼 꺼지기 전에 말을 아니, 해야 될까요? 봐봐, 그냥 꺼졌어. 말을 해야 될까요? 켜져. 꺼지기 전에. 안 켜진다니까. 꺼지기 전에 말을 해야 될까요? 말 안 할 말 할래 했는데 꺼졌어. 말하면서 웃겼나 보다. 웃겨. 빨리 자러 가시고. 근데 여보도 내가 싫다는 거 다 하잖아. 내가 뭘 했냐고. 뭐? 아까. 뭐? 모임 나가는 거. 갔다 오라며. 뭐라 하니까 그냥 아, 귀찮으니까 그냥. 항상 싸우고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왠지 문제 일으킬 것 같다. 저 얘기가 매일 반복되나 보다. 내가 뭐 어찌해야 되는데. 가라, 가지 말라고 네 혼자 평생 살아 그래야 되나. 그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가라 한 거지. 그럼 갔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냐고. 난 기분 안 좋지, 당연히. 내가 싫은 거를 가라 했다가 왔는데 난 기분 안 좋은 거 감정 표현도 못해? 근데 저희를 왜 꼭 술 먹고 하냐고. 아, 그치. 아. 그러니까 내가 모임 가는 이유도 말해줬잖아. 신규 유입이. 그 남자 만난 거 아니야? 내가 뭘 남자를 만났는데. 그 남자 만난 거 아니야? 남녀를... 남자가 아니고 그냥 여자야, 그러면. 아. 가만 좀 있지, 그냥. 아... 내가 사람들 만났는데 남자가 있었던 거지. 내가 남자가 많을 때는 안 간다, 아이가. 그때 갔다가 내가 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라 했잖아. 아이고야. 아이고. 안 돼. 이게 좁혀지질 않네, 입장이라는 게. 아... 요번은 남자가 여보를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같아. 어? 뭐라고? 제발. 그게 뭔 소린데? 그냥 좋아하는 거 같다고. 아이고. 아이고 참. 진짜 어이가 없네.
오빠는 술을 먹게 되면 말을 심하게 하는 편이야. 남자의 미친 취급한다. 얘 미쳤나 봐. 헤어짐을 고민할 정도의 스트레스죠. 아, 진짜 큰 스트레스구나. 솔직히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. 나를 진짜 사랑하긴 하나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니는 내가 남자에 미쳐 보여.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고. 말이 되게 칼이 돼. 칼이지. 상대방을 아프게 해. 진짜 어이가 없네. 알겠다. 자라. 결국은 또 저렇게 떨어져 자게 되는 거지. 네. 저 사이가 참 좁혀지질 않네요. 메비우스의 끼다, 진짜.